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조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우리는 430년 전 명량대첩이 있었던 그날의 바닷물의 흐름과 전투 상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선박 기술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배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밀물 때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조선군이 밀물을 이용해서 우수영 앞바다로 이동을 시작하고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일본군이 밀물을 이용해서 벽파진으로 이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게 약 4시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명란대첩 당시, 그러니까 1597년 음력 9월 16일 전투 진행 상황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7시 반에 일본 함대가 벽파진을 출정하고 이 당시 이제 밀물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함대는 8시 반에 우수영을 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이제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전투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전 9시에 이순신 장군의 함포 사격을 개시하고요. 그리고 11시 반에 안위가 도착하고 이제 유속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제 유속이 느려지고 전류,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는 그런 순간에 일본군 전함 세 척을 이제 격파하게 되고요. 오후 3시에 일본 수군의 배를 28척 격파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일본군은 패퇴하는 그런 전투로 이제 진행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30년 전의 어떤 명량 대척 상황을 지금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도 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측 정확성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하는 것이고요. 이런 조류의 특성은 사실 기후라든지 뭐 날씨 변화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류의 특성 때문에 조류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전력 수요 예측과 함께 다른 발전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핫클릿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